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한 영상인데요, 비슬로우의 샘플 세일. 샘플 세일이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협찬, 그리고 착샷 촬영 등이 사용되었던 제품들이 촬영 후 반납되어서 돌아온 제품들을 깨끗하게 클리닝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샘플 세일 링크를 타시고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주의사항만 보고 가세요. 아니면 영상을까지 봐주시면 더 좋고요. 샘플 세일은 적립금과 쿠폰이 중복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권의 경우 1월 18일 이후로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요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샘플 세일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진행되는 온라인은 영상이 올라온 오늘부터 내일 자정까지, 그리고 이어서 오프라인 샘플 세일도 진행이 되는데요. 요 두 장소에서 15일에서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쇼핑 타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요거 사면 괜찮겠다 싶은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저는 미리 샘플 세일 링크를 받았지만 구매는 못하는 상태예요. 비슬로우 스탠다드 퍼플, 오리지널, 슬로우보이 모두 샘플 세일에 들어가는데요. 제품들이 다양하니까 직접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비슬로우 스탠다드부터 추천을 드리자면요, 바로 요 M65 숏다운 파카. 인기가 워낙 많았던 제품이기도 하지만 샘플 세일 가격이 8만원. 올해 제 눈에 이뻐 보였던 패딩은 섹션이 나뉘지 않고 좀 숏한 기장까지만 후드가 달린 건데 딱 요 제품이었어요. 가격이 8만원이니만큼 여러분 빨리 구매하세요. 샘플 세일은 재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 제품은 숏 더블 코트인데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롱 코트는 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숏 코트 정도는 샘플 세일에서 얻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숏 코트 하나 갖고 있으면 의외로 다리 길어 보이고 싶은 날이거나 뭔가 조금 더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기 좋거든요. 특히나 시티보이가 유행이니만큼 좀 와이드한 바지에 숏 코트 딱 하나 입어주면 면은 그것이야말로 시티보이 무드다. 말 좀 이러냐.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치노 데님 팬츠예요. 치노 맛이 나는 데님인데 가격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24,000원. 24,000원 진짜 지하상가에서도 살 수 없는 바지 가격대인데 사이즈가 맞으시다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 봄 트렌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왜 치노 팬츠들을 추천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슬랙스 많이 사셨잖아요. 이젠 치노를 살 때가 됐어. 그런데 요 치노 팬츠는 뭔가 좀 밋밋하다. 갬성진 바지 바로 여기 있어요. 원턱 커브드 팬츠. 요 바지도 24,000원이에요, 여러분. 앞쪽에 턱이 잡혀있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으로 진짜 휘뚜루하기 좋은 팬츠. 24,000원이면 휘뚜루해도 돼. 특히나 요 컬러가 정말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추천 제품은 바로 하이넥 니트. 니트 가격도 27,000원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굵직하게 립이 들어가 있어서 줄무늬 형태가 나오고 멜란지 건사를 사용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추리닝에다 입고 아무 바지에나 입어도 되는 그런 하이넥. Stalkers. 자, 이제 비슬로우 퍼플로 넘어가 볼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왕 샘플 세일 할인이 팍 들어가는 만큼 코트 어떠실까요? 피크드 라펠 코트인데요. 가격이 8만원. 그래서 락시크 무드나 섹시한 연출을 하시고 싶으면 이 피크드 라펠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투자할 돈은 없었지만 샘플 세일이니만큼 투자해보겠다, 뭔가 시도해보겠다 하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내 지갑이 열렸지만 뭔가 요 돈 주고 사는 거면 아깝지 않다? 다음은 제가 바로 입고 있는 요 니트예요. 타이다이 니트로 가격이 3만원대야. 타이다이가 빡셀 수 있어요. 하지만 뭐다? 3만원 정도면 빡센 거 한번 입어봐도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까 덜 부담스러워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가 더 부담스러운 거지 입었을 때 좀 괜찮아. 그리고 다음 입었던 건 바로 요 디스트로이드 크루넥 니트예요. 뭔가 해진 듯한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는 니트인데 요게 27,000원. 요거 진짜 좋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워싱 데님이 있다 하신다면 이렇게 막 찢어진 니트 같은 거 입어주시면 그렇게 또 섹시 보일 수가 없거든요. 안에 티셔츠 안 입어도 되고. Stalkers. 비슬로우 오리지널로 넘어가 보면요, 저는 이거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헤비다운 파카가 9만원. 컬러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올 트렌드 컬러인 네이비 컬러로 한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때?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래쪽이 이렇게 퍼진 느낌이어서 핏도 되게 유니크한데 또 그게 좋은 점이냐 단점인 거는 아래쪽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다. 오케이. 그렇다네요. 개인적으로 숏한 기장감은 트렌디할 수 있지만 궁둥이가 싫을 수 있어요. 아무튼 파카가 9만원이면 살만하다. Stalkers. 슬로우보이 쪽으로 넘어가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몬스터 쇼트 파카예요. 가격도 5만원대로 합리적이고 후드가 없는 패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 후드 달리고 빠방한 패딩을 좀 샀다 하신다면 샘플 세일로 후드 없는 제품 건져가세요. 그리고 다음은 후드 쇼트 점퍼. 이제 날씨가 지금은 비록 춥지만 이제 언젠가는 또 따뜻해져. 그럴 때 필요한 건 간절기 자켓인데 간절기 자켓 지금 세일할 때 구매해놓으면 5만원인데 나중에
신상 나오면 14만원대에 나온다는 거죠. 미리 지갑을 아예 하지 않게 이렇게 샘플 세일로 깨끗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블랙 컬러 같은 요 파카 같은 경우는 유행도 안 탈 것 같고 그냥 와이드한 팬츠 하나만 툭 걸쳐주시면 시티보이 맛도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맨투맨 제품군들이에요. 2만원대에 맨투맨을 구매하기 생각보다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세일 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비슬로의 샘플 세일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으니까 바로 달려가서 확인을 하시고, 샘플 세일인 만큼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되 빠르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신중한데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쇼핑하러 가세요. 어서 가세요. 안녕!